그 마지막 경기 변동에 하나만 남아 있고요. 순환 국면별 특성. 그리고 이제 시장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순환 국면별 특성에서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동그라미 5번이에요. 괄호 4번에 동그라미 1, 2, 3, 4, 5번에 안정시장 있죠. 113쪽에 5번. 그 안정시장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경제학에서는, 일반 경제학에서는 안정시장이라는 말이 없어요. 경제학을 공부하고 와서 이게 부동산 경기에, 부동산학 왔는데 이런 안정시장이라는 말이 있어서 도대체 이게 뭔 시장이요?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모든 부동산이 이러지가 않고요. 이제 이런 성격을 갖는 부동산이 있어서 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에서만 독특하게 얘기하는 게 이 안정시장인데 이거는 이제 그 소규모 주택이나 도심지 점포 있죠. 이런 것들은 경기를 잘 안 타요. 도심지는 뭐 공실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소규모 주택은 뭐 다른 데 뭐 경기가 좋다 그래도 이건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요. 그리고 또 다른 데 안 좋다 해도 많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안정시장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동산을 불황에 강한 부동산 그래요. 불황에 강한 부동산. 거꾸로 얘기하면 호황에는 약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독특하게 있다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네 가지는 하향시장,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이렇게 해서 요 이제 각각 그게 뭐 동그라미 기억, 니은대그리얼 이렇게 내용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제별로 공통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거래는 어떠하다, 가격은 어떤 움직임을 보인다, 매수인이나 매도인 중에서는 누구를 중시해야 된다, 또는 과거 사례 가격은 어떤 의미가 있다, 또는 뭐 공실은 어떤 흐름을 보인다, 이런 주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제들별로 이제 그 항목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제 이걸 표시를 한다면 이렇게 여기가 후퇴거든요. 여기가 하향, 여기가 회복, 여기가 상향, 다시 여기 후퇴 이렇게 각 주제별로 이거 거래가 어떤지를 이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기억, 니은, 디귿을 읽을 때 요거를 그려놓고 읽으면 쉬워요. 예를 들어 자, 이 상향시장 안 읽어도 이때 거래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활발하겠죠. 많겠죠. 이때는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해요. 계약서 쓸 때 거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안 먹어도 배가 부르죠. 이게 뭔 얘기를 하면 공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먹어도 배부르죠 이때는. 사람들이 지금 계약서 쓰려고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밥 먹으러 갈 시간이 없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제 한산해지는 거래가 별로 이제 한산해지는 거죠. 이제 밥 먹을 시간은 되는 거예요. 한산해지니까 이때는 굶어야지. 거래가 없는 거예요. 거래가 거의 없어요. 굶어야 돼 이때는. 이제 한 건 두 건 거래가 이제 생기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고요.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이때 또 거래가 활발하고요. 가격은 이때 여기서부터 시작된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이때는 가격 상승이 둔화되거나 정체돼 있거나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 근데 올라갈 만큼 떨어지진 않아요. 이건 이제 상하를 대칭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지만 실제로는 사실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올라간 만큼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 아까 그 우경사 비대칭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아까 왼쪽 페이지에 동그라미 6번에 112쪽에 동그라미 6번에 우경사 비대칭 이런 말이 있어요. 있죠? 두 번째 줄에 그 우경사 비대칭이 올라갈 때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더라도 떨어질 때는 그만큼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식이고요.
다음에 자 매수인과 매도인을 이제 살펴보면 중계 특히 중계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는 누구를 더 중시해야 될까요? 사는 사람을 더 중시해야 될까요? 파는 사람을 더 중시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사려고 해요, 안 사려고 해요? 안 사려고 하죠. 그러니까 더 설득해서 이렇게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이 매수인을 더 중시해야 돼요. 올라갈 때는 매도인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를 상도 하수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 그냥. 올라갈 때는 매도인을 중시해야 되고 내려갈 때는 매수인을 중시해야 되고요. 상도 하수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요. 다음에 과거 사례 가격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이 감정평가라는 거 있잖아요. 감정평가를 할 때 과거에 거래된 것을 비교해서 지금 평가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 하는데 지금 그 거래 사례는 과거에 거래된 사례잖아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 내가 지금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관찰된 과거는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관찰된 과거 사례 가격은 지금 새로 평가하는 금액의 하한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평가를 한다면은 올라가는 상황에서 평가를 한다면은 관찰된 과거 사례 가격보다는 높으면 높았지 낮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사례 가격은 하한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는 시기에 감정평가를 한다면 관찰된 과거 사례 가격은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한의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내려갈 때는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의 의미가 있고 올라갈 때는 과거 사례 가격은 하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게 저점과 정점을 찍고 돌아설 때에는 약간의 뉘앙스가 달라요. 이걸 이제 기준 가격이라고 하는데 기준 가격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는 여기 꺾였을 때. 그럴 때는 기준 가격도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올라갈 때는 하한의 의미, 내려갈 때는 상한의 의미, 또 매수인, 매도인 중시를 얘기할 때도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는 매도인 중시, 내려갈 때는 매수인 중시인데 이때는 회복 단계에서는 매도인 중시로 바뀐다 그래요. 매수인 중시에서 매도인 중시로 바뀐다. 이거는 매도인 중시가 강화된다. 그러니까 표현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그거는 뭐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면 되는 거고 전반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또는 공실 같은 건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갈 때는 공실이 많아지는 거고 올라갈 때는 공실이 줄어드는 거고 자 이런 내용들 위주로 돼 있어요. 그게 기억, 니언, 디귿, 리얼이. 그러니까 이걸 그려놓고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런 주제별로 보잖아요.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보는데 읽어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패스하면 되니까 아시겠죠? 우리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패스.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실전에서 시험 칠 때도 뭔 소리인지 모른다? 패스. 됐죠? 정신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미집 모형은 나중에 할 거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시장론을 좀 보겠습니다. 시장론.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시장론. 제가 지금 여기 지금 방금 적었잖아요. 이렇게 경기 변동을 따로 이렇게 해서 세분했잖아요. 이런 주제들을 적어놓고 체크하시라고요. 이런 주제들을. 다음에 이제 시장론은 이건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게 많이 나오고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는 주제를 플러스 알파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개념을 추가로 보면 돼요. 요거는 뭐 원래 주식시장에서 나온 이론인데 이제 부동산 시장에 적용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재에서 요걸 하고 바로 이제 다른 것들은 빼고요. 바로 이제 정책론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123쪽부터 137, 8쪽인가요? 9쪽인가요? 문제까지 포함하면 141쪽까지인데
그러니까 142쪽부터는 건너뛴다는 거죠. 142쪽부터는 건너뛰어서 바로 정책론으로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론은 저기 뒤에 180쪽인가요? 178쪽인가요? 179쪽 바로 건너뛸 거예요. 그 앞부분만 좀 하고요. 그래서 일단 123쪽에 이제 시장론 이걸 이제 먼저 좀 설명드리고요. 근데 이제 123쪽에 있는 시장의 개념 및 유형 있죠. 이건 뭐 별로 출제는 안 돼요. 구체적 시장, 무슨 시장? 추상적 시장, 이런 말 하죠. 구체적 시장은 사고 파는 장소를 말해요. 무슨 그 농수산물 시장 이런 거 있잖아요. 농수산물 시장. 이건 구체적인 장소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말하는 거는 어떤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추상적 시장을 말해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이에요. 제가 늘 이렇게 시장이라는 무대 얘기하잖아요.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도 등장하고 공급자도 등장한다. 이 시장이 바로 추상적 시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124쪽의 시장의 유형,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은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넘어가세요. 이건 뭐 시험에 거의 출제는 안 돼요. 간혹 가다가 완전 경쟁과 불완전 경쟁 언급이 되기는 하는데요. 현실에는 어떤 시장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현실에는 불완전 경쟁 시장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현실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종의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고 현실은 이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주로 출제되는 건 여기서 출제되니까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 그리고 효율적 시장. 그래서 일단 126쪽으로 가시고 126쪽에서는 그 괄호 1번은 읽어보세요. 괄호 1번은 읽어보시는데 밑에 괄호 2번은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괄호 1번은 읽어보시고 괄호 2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7쪽이 이제 본론이에요. 부동산 시장 특성 하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본론입니다. 자, 그거 지난 순환에 제가 요거를 과장국수 비비자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 순환 수업 들으신 분들. 이건 뭐 기억 안 날 수가 없죠. 이게 뭔지는 몰라도. 과장국수 비비자. 과가 뭐였어요? 과다한 법적 제한. 법적 제한이 많아요. 다른 재화에 비해서. 이런 일반 재화는 법적 제한이 많은 편은 아니죠. 지금 9.13 대책 이후로 거래가 거의 많이 끊겼을 정도로 그렇게 제한이 많잖아요. 이게 수요자한테도 제한이 많고 공급자한테도 제한이 많고 법적 제한이 많아요. 그럼 법적 제한이 많으면 어디로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여기 수급 조절 곤란으로 연결이 돼요. 여기. 수급이 뭐예요? 수요와 공급을 줄인 말이 수급이에요. 그럼 수급 조절이 잘 안 된다 이 소리는 수요가 증가했을 때 공급이 함께 증가해 줘야 가격이 급등하지 않아요. 근데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증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급등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급등이에요. 급등. 이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제 영어로는 이제 오버슈팅 하는데 오버가 이제 과도하게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수준이 서서히 올라갈 때는 적당한 수준까지 올라가면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이게 잠잠해지는데 빠른 속도로 올라갈 때는 적당한 수준을 지나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끼는 거예요? 거품이 끼는 거품. 심리 효과 때문에. 거품이 끼면 또 거품이 빠지잖아요. 빠질 때 바로 이 적당한 수준까지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단기적으로 법적 제한이 많으면 수급 조절이 잘 안 되고요. 수급 조절이 잘 안 되면은 가격이 들쭉날쭉 이렇게 변해요. 이걸 가격 왜곡 현상이래요. 가격 왜곡.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과정이에요, 지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그렇고요. 장기적으로는 어때요? 가격이 움직이면서 제자리를 찾아가죠. 그러니까 요 가격 왜곡 현상은 단기적 현상이에요. 요것도 질문해요. 장기적으로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제자리 찾아가기 때문에 왜곡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품이 빠지고 하면서 이렇게 제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요거 이제 가격 왜곡 현상 이렇게. 물론 이제 수급 조절이 곤란한 거는 얘만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수요 조절이 어려워요. 공급 조절이 어려워요. 특히 공급 조절이 어려워요. 공급 조절이 어려워서 특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생산하는데. 그런데다가 이런 법적 제한도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음에 장기성이죠. 이거는 이거 매매 기간이 긴 거죠. 매매 기간이 길어요. 그럼 이거는 환금성이 떨어지겠죠. 현금화하기가 곤란해요. 유동성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국지성이에요. 국지성. 특히 국수가 시험에 많이 해요. 국수가. 국지성은 지역에 따라 좀 다르다는 거죠. 여기 지금 이쪽 동네는 요즘 어떤가요? 그거 지금 뭐로 지정됐죠? 무슨 뭔 지역이라고 하죠? 조정지역? 조정지역? 네,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뭐 이런 거요? 세 가지 다 적용돼요? 아, 그래요? 그럼 여기도 별로 거래가 지금 많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지역별로 이렇게 규제 제한도 그런 식이 제한이 많고요. 또 그런 제한이 없다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한 4, 5년 전만 해도 저 남쪽이 괜찮았거든요. 4, 5년 전, 5, 6년 전에 서울 쪽이 별로 안 좋았을 때. 근데 저쪽이 좀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수업을 할 때 좀 이렇게 괜찮은 동네로 미리부터 내려가야 되는데 지방으로 안 내려가려고 별로 좋지도 않은 수도권에 있다가 다들 저기 가면 그래도 좀 뭐 파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근데 뒤늦게 내려갔더니만 그럼 저기 안 좋아지고 또 서울 수도권이 좋아지고 저는 뭐 별로 돈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일생을 살아도. 그러니까 좀 어떻게 돈 좀 이렇게 잘 붙는 사람 좀 따라다녔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시나요? 다닐 때마다 돈 붙고 이러지 않아요, 혹시? 그러면 좀 따라다니고 싶어요. 아까 소득이 줄었다 그랬죠, 참. 혹시 작년보다 소득 는 사람 없나요, 여기? 좀 따라 좀 다니게. 아무튼 지역에 따라 좀 다르다는 거죠. 국지성.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부동성으로 인하죠. 부동성. 부동성. 다음에 BBB는 뭐였어요?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상품은 비표준화성이에요. 거래는 비공개예요. 시장은 비조직적이에요. 이런 것들은 주로 개별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런 특성이 있고요. 다음에 요거는 자금의 유용성 여부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요것은 고가성 때문이죠. 다른 재화에 비해서 가격이 좀 셉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금의 유용성. 여기에 따라 영향을 받고요. 또 현실의 시장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불안전 시장이에요. 현실의 시장은 전부 다 불안전 시장입니다. 자,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과장국수 비비자의 얘기고요. 다음에 이제 그 129쪽에 부동산 시장의 기능 있죠. 자, 요거는 뭐 그렇게 자주 출제는 안 되는데 제가 요거 지난 순환에도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자원 배분이라는 걸 누가 담당하고 있다? 시장이 담당하고 있다. 이거 이제 시장 기능이에요. 시장 기능.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장에 공통된 기능이 무슨 기능? 자원 배분 기능. 시장이라는 어떤 경제 체제에 존재하는 자원 또는 상품 이런 것들 자원을 생산해서 상품을 생산하고 할 때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누가 하고요?
국가가 하고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시장이 한다. 그게 이제 자원 배분 기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자원 배분 기능. 다음에 이제 교환 기능인데 고라고 한다면 자고가 정량 이렇게 돼요. 자고가 정량. 정량 자고가가 아니고 자고가 정량 이렇게. 그거는 교환 기능이에요. 교환 기능. 교환 기능. 가는 가격 창조 기능이에요. 다음에 정보 제공 기능이에요. 다음에 양과 질 조절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기억을 할 때 과장국수 비비자만 기억하고 자고가 정량만 기억하고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죠. 내용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원배분 기능이 제일 중요한 기능이고요. 가격 창조 기능이 그 다음이에요. 이 두 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누가 자원배분한다? 시장이. 근데 특히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이 기능이 들어요. 가격 창조 기능.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 창조 기능. 요거는 뭘 뜻하는가 하면은요. 가격이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가격이 창조된다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협상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협상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게 아니고 그럼 이렇게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 것은 다음에 다른 사람이 거래할 때도 또 하나의 정보가 돼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또 거래를 하게 되고요. 기존의 가격은 사라지고 또 새로운 가격이 만들어지고 소멸되고 새로운 가격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가격 창조 기능 이렇게 하고요. 교환 기능은 이건 초딩 4학년 수준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책에 나옵니다. 시장의 기능에서 교환 기능 이렇게. 아시겠죠? 돈하고 물건하고 교환되잖아요. 초등 4학년 수준의 기능. 이 정보 제공 기능이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사실 시장에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그런 가격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요자 공급자에게 의사결정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양과 질이 조절된다 그래요. 이건 양과 질이 조절되는 것도 다 가격에 의해서 조절이 돼요. 가격에 의해서. 양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은 올라가죠. 그럼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가격이라는 정보가 제일 중요한 정보예요. 이 가격, 이 정보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정보가 가격 정보예요.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가격에 이런 정보, 이 양이나 질 이런 것들이 그런 과정에서 저게 조절이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을 했고요. 마지막 주제가 고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이에요. 이게 마지막 주제. 어제 공포 몇 시까지 했어요? 모르겠어요. 그 강조하실 필요 없어요. 그 참고로 물어본 거예요. 지금 2시 안 돼서 끝내달라 이런 뜻이죠. 근데 지난주에 이미 약속했잖아요. 오늘 많이 힘드시죠.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는데 시간이 따로 하루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하는 게 낫다고 지난주에 합의했잖아요. 합의 안 하고 일방적, 저 일방적인 얘기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든 말든 제가 하는 대로 하는 거죠, 뭐. 자,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이에요. 예전에는요, 사실은,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공부를 진짜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예전에 사람들은 월화, 수, 목, 금, 토까지 수업이 있었고요. 민계, 공은, 보강까지 했어요. 보강까지. 그럼 8주가 나오면은 한 주를 더 했어요. 9주 했어요. 민계, 공은. 그러면 보세요. 월화, 수, 목, 금, 토까지 하는데 일요일은 네 번인데 민법, 개론, 공법을 하루씩 일요일 날 보강 들어가면 수험생분은
28일 중에 하루 쉬는 거예요. 4주 중에 하루 쉬는, 4주 중에 하루. 그러고도 많이 해주면 좋다 그랬어요. 요즘 사람들은 공부를 너무 안 해, 너무 안 해. 근데 합격하는 거는 별 차이 없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지능이 엄청, 한 10년, 10년, 15년 사이에 사람들이 지능이 엄청 발달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니면은 가르치는 걸 잘 가르치게 됐거나. 자, 아무튼, 자, 이 효율적 시장 이론은, 이게 주식 시장을 설명하는 이론이었어요. 주식 시장을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 적용하는 건데, 여기는 정보의 효율성이에요. 정보가 반영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효율성을 따져요. 정보가 반영되면 뭐고요? 효율적이에요. 정보가 반영되지 않으면 비효율적이죠. 자, 오늘도 지금 주식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거기에는 뭔가가 정보가 계속 반영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그 반영되는 정보의 수준에 따라 효율성을 구분해요. 이미 과거에 발표된 정보, 이미 다들 알만한 그런 정보가 반영되어 있으면 그거는 효율성이 약하다 그래서 약성 효율성 그래요. 현재 공표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수준, 이거는 준강성 효율성이라 그래요. 아직 발표하지도 않은 내부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수준은 강성 효율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발표하지도 않은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발표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가져와서 그런 반칙 같은 걸 하죠. 그러면은 그런 거 처벌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내부 정보를 가져와서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주가에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정보를 가져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발표하지 않은 정보가 주가에 반영돼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개념상으로는 이렇게 구분을 하자는 거예요. 개념상으로는. 근데 이제 이게 약성이냐 준강성이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여기까지인데요. 이건 현실에 있지는 않고요. 이거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이게 반영되는 수준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5, 60년 전에는 뭐 라디오도 별로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보의 전달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무슨 소식이 나오면 바로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전파가 되죠. 그 정보 전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신속하게 정보가 반영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과거에 비해서 요즘은 뭐 좀 모르는 거 있으면은 다 그냥 네이버 누나가 알려주잖아요. 그 네이버 다 알려주잖아요. 얼마나 신속해요. 웬만한 건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는 이제 또 좀 두고 봐야지만 저도 상당히 많이 검색을 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검색해서 안 나오는 정보들도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정보 비용이 많이 절감됩니다. 이게 뭐가 높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약성 효율성, 중강성 효율성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조금은 이제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디까지는 가능하다? 중강성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면 약성 효율적 시장은 어느 정도 수준의 정보가 반영된다고요? 과거 정보가 반영되는 거고요. 여기는 과거 정보뿐만이 아니라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되는 거고, 이거는 과거 정보, 현재 공표 정보뿐만이 아니라 미공표 정보까지 반영되는 것이 바로 강성 효율성이죠. 자, 이런 효율성이에요. 이게 이런 이제 과거 정보가 반영된다 또는 이런 이제 수준에 따라서 이게 효율성이 다른데, 지금 이게요,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서 초과 이윤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이제 답이 달라져요. 이 초과 이윤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하는 이윤, 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요.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이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정보까지 반영하고 있어요.
과거 정보까지 반영하고 있잖아요. 시장은 예를 들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한 5, 60년대 우리나라 보시면 돼요. 5, 60년대 우리나라 상황은 정부가 무슨 정책을 발표해도 사람들이 바로바로 잘 알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그때는 발표를 해도 이렇게 뭐 라디오나 이런 걸 그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고 신문 보는 사람도 많지 않고 신문도 다 한자예요. 요즘 사람들 그때 신문 보라고 하면 뭔 소리인지도 모를 거예요. 물론 그때도 그랬고요. 문맹률이 높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알지 잘 모른다는 거죠.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예? 누군가가 현재 막 바로 발표하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다면 정부가 앞으로 뭔 정책을 발표한다 이제 신문에 나는 거를 보고 다른 사람들 지나간 거 겨우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 듣고 장날 가서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아는데 누군가는 신문 딱 발표되는 거 보고 바로 아 앞으로 정부가 뭐 한대 이러면은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시장은 이런 상황인데 누군가가 여기 현재 공표 정보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초과윤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시장 현실은 여기까지는 가능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내부 정보를 가져온다면은 초과윤을 얻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칙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부 정보를 끄집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초과윤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초과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가능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정보를 가져가면은 현재 공표 정보를 가져가면은 초과윤을 얻을 수 있어요. 또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 정보. 그 당시에도 왜 내부적으로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부처별로라든가 이런 거. 그런 정보 가져가면은 초과윤을 얻을 수 있지 않나요? 여기도 이런 정보 가져가면 초과윤을 얻을 수 있죠. 가능은 하다는 거예요. 뭘 이용을 하면은 보다 우수한 정보라 그래. 보다 우수한 정보.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면은 뭐를 얻을 수 있다? 초과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약성효율적 시장에서 보다 우수한 정보는 어떤 거? 현재 공표 정보나 약성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반영하고 있다? 과거 발표된 정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표 정보이거나 또는 미공표 정보는 이런 시장에서는 보다 우수한 정보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시장은 어디까지 반영이 되어 있어요?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정보를 가져가면 미공표 정보를 가져가면은 초과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할 경우에는 뭐가 가능하다? 초과윤이 가능해요. 근데 강성효율적 시장은 여기 다 반영이 되어 있죠. 이제 조금만 참으면 돼요. 여기 다 반영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보다도 더 우수한 정보가 있나요? 이거보다도 더 우수한 정보는 없어요. 보다 우수한 정보를 가져가야 초과윤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우수한 정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경우에도 초과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초과윤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 그래서 초과윤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과윤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은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면은 뭐를 얻을 수 있다? 초과윤을 얻을 수 있다.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윤을 얻을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용어 두 가지를 익히면 돼요. 하나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용어하고요. 하나는 기본적 분석이라는 용어예요. 요거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용어는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거, 과거 분석. 요거는 현재 공표 정보까지 분석. 자, 그러면 과거 정보예요. 과거 정보. 현재 공표 정보까지 분석하는 거고요. 그러면 약성효율적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을 한다면 보다 우수한 정보 분석하는 걸까요? 약성효율적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을 한다는 것은 보다 우수한 정보 분석하는 거 아니죠? 그럼 이거 가지고는 초과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초과인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런 약성혈적 시장에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 분석은 해야 돼요. 기본적 분석 이상은 해야 초과인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런 용어를 익히면 되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요. 같은 수준의 정보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정보도 현재 공표 정보, 여기도 현재 공표 정보 분석해가지고는 초과인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시장이 이러하다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이 정도의 효율성도 달성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효율성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정부가 또는 각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도 발표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또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다 발표해요. 그러면 그거를 보면 앞으로 도시가 어떻게 발전할 건지 조사하면 다 나오거든요. 정보를 다 발표하고 있으니까, 공표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걸 다 일일이 뒤져가면서 그거 공부해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뭐 들어서고 뭐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투자하고 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법을 잘 배우시고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이런 걸 잘 봐서 이미 발표한 정보만 보고 투자해도 돈 벌 수 있다는 거죠. 그 소리는 제가 봤을 땐 현실적으로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우시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봐도 뭔 뜻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하시라고요. 돈이 들어도 배워야 돼. 그 배우시면은 그게 뭔 의미인지를 안다면은 저기가 돈이 될 자리 안 될 자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정보는 발표는 해도 그 정보의 가치까지 평가해서 발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보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그 보는 사람이, 공부한 사람이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시라고요. 공법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 날 힘들어하지 마시고 공법 잘 들으세요. 공법 중요해요. 여러분들 합격하고 나서도 중요한 게 공법이에요. 결혼은 그냥 합격할 때까지만 신경 쓰세요. 그 다음에는 뭐 봐도 아는 채도 안 해도 돼요. 아무튼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 지금 지난 순환에 보다 지금 더 말씀드린 게고 이런 표현들 더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이런 말씀을 더 드렸어요. 아직 그 할당적 효율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아까 할당적 효율성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음 순환에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교재 읽으실 때도 그 133쪽까지만 보시라고요. 133쪽에 그 위에 있죠. 강성효율적 시장 있죠. 그 밑에 활당효율적 시장 있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할 거니까 요 정도로 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정책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